이거를 어떻게 접수를 했냐라는 걸 알려주는데 보통은 2향주, 3향주, 4향주, 5향주 혹시 고객님 전날도 한번 달리셨나요? 아, 저는 지금 그러면 고객님은 오늘 하루 중에 웬만한 고객님 앞쪽은 맛있겠다.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 도수가 높아서. 이번에 준비해드릴 술은 솔송주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솔송주 말 그대로 우와 이제 프렌치의 그 아래쪽에 뼈대인 꼬리뼈 쪽에 팁은 있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건 이게? 비어있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안진뱅이주가 엄청 많지 않아요? 나 그냥 많이 먹으면 안진뱅이 돼서 고객님이 안진뱅이 됐을 때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이 드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 준비해드릴 술은 금과명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금과라고 하면은 은혜를 표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요거는 설화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저희 설화기 정말 작년에 샀던 거 다시 그대로 재활용을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뭐 엄마나 친구들이랑 오너먼트를 좀 바꿔가지고 서로 다른 느낌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랑 옅은 골드,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클래식한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부터 좀 앞에 딱 보이게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해볼게. 다른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선물을 줄 건데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이거는 로이비 캔들인데 이건 로이비에서 연말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 이렇게만 해도 향이 벌써 좋아. 안에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로이비 캔들이 들어있고 저는 이거 딱 크리스마스 때 뜯으려고 우선 이런 애들을 싹 다 모아서 이 앞에다가 두고 이거는 사실 저 생일 때 10월에 샀던 디올 지갑인데 제가 3년 만에 카드 지갑을 바꾸는 거라 뭔가 뜯기가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서 아 이거 좀 아껴놨다가 좋은 날 뜯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뜯으면 셀프 선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얘도 여기 옆에다가 딱 두고 마지막은 두둥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까르띠에인데 이건 오빠가 되게 힘들게 나름 구했다고 생색을 엄청 낸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플러스 1주년, 결혼 1주년 기념하는 그런 선물인데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봐가지고 이것도 크리스마스 당일에 듣는 걸로. 그리고 이것도 크리스마스 당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생화리스인데요. 솔잎들이라서 향도 엄청 좋고 되게 러프한 느낌이 아주 예뻐요. 뭔가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느낌. 현관문이 완전 깨끗했는데 이렇게 리스 하나만 달아도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것도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센터피스? 러너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생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제대로 처음 보는데 이거 아 와우 정말 그래? 이게 엄청 긴 러너인데 이거를 원형 테이블에는 두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거 러너는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저희 소파 뒤에 두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러너를 뭔가 장식품처럼 써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저기 벽이 너무 희니까 예쁠 것 같아. 이런 거 세워... 아니? 그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우와 보이네 안 돼. 나름이 손? 한 2시간 뒤에 이제 손님들이 다 도착을 해서 그 전까지 제가 할 메뉴는 소고기 솥밥이랑 그다음 새우 브루스케타 그리고 샐러드. 근데 리스 모양으로 만든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여기 쪽파랑 이거 마늘 썬 거는 준비를 해뒀고요. 요거는 이제 솥밥에 들어갈 재료들. 이제 소고기를 꺼내서 간을 좀 해놔야겠다. 마늘을 거의 튀기듯이 해줘야 돼서 기름을 왕창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4 정도? 약불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계속 저어가면서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치에 젓 아주 살짝. 다음에 이거 불린 쌀에다가 쯔유는 한 3스푼? 그다음에 무염 버터는 반 정도만 넣을 거예요. 고기 구울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잘 저어주고 덮고 15분 정도 그냥 흔들이기. 이거는 루꼴라랑 바질이랑 토마토 있는 건데 크리스마스 리스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는 이거 브라타 치즈 넣으려고. 그거는 새우에. 가운데 브라타 치즈. 아, 커졌었겠어. 그니까. 고생했겠다. 택배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친한 동생이 영리라는 작가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달력을 직접 그려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 달력을 시켰었는데 그림들이 다 진짜 너무 따뜻하고 예뻐서 뭐 주변 선물로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집에 걸어놔도 완전 오브제 역할을 톡톡히 해줘서 저는 올해도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표지고 이게 1월달 2월 어, 귀여워 3월 4월 우와 5월 6월 7월 그다음에 8월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그다음에 허 너무 예쁘다. 제 얘는 띄고 빠빠이 지원 되겠다. 어 예뻐. 2023년이라는 거 믿겨지시나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어? 여기다가 보관하면서 매달 하나씩 뜯어가지고 걸어줘야겠어요. 선물을 뜯어봅시다. 언박싱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제 얼굴은 안 나오게 제가 제품 컷으로 아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디올과 까르띠에 두둔둔둔. 요거는 이제 미니 캔들로 세 가지 향이 들어가 있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큰 버전으로 이만한 정품 사이즈를 했는데 올리브이게 향이 진짜 은은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세 개 세트로 주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이거 저도 한 달 이제 넘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뜯는 거라 약간 가물가물하거든요. 선물 뜯는 느낌으로 풀어볼게요. 짜잔. 잠깐만. 아, 컬러 너무 예쁘죠? 아 이게 지금 약간 노란기가 잡혀있어서 제가 후보정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색이. 이런 컬러고 이제 23년도 23SS 컬러라서 내년 봄 여름을 겨냥한 컬러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지갑 말고도 이제 가방 같은 것도 다 이런 비슷한 컬러로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냥 보자마자 이 컬러가 눈에 딱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칸과 여기는 이제 제가 현금도 좀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현금 같은 거 넣을 때 이제 좀 편하게 넣으라고 좀 넉넉한 크기의 이런 카드 지갑을 선택을 했어요. 어. 이제 내년부터 이걸 딱 바꿀 거야 지갑을. 올해까지 그거 쓰고 노란색. 대망의 까르띠에. 아니 포장이 너무 예쁜데? 짜잔. 뭐야? 뭐네? 오, 나 연다. 너도 한 거야? 이게 보면 크라운 끝에 파랑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멋있고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 탱크 머스트 스몰 그리고 저는 레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시계 욕심이 진짜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까르띠에 이 탱크 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깜짝으로 서프라이즈 선물해줘서 왜 그때보다 더 예뻐 보이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보관할 때는 안에 먼지 들어가니까 저거 커버 씌워서 보관해놓고 안 찰 때는 절대 가방 안에 핸드폰이랑 같이 넣어놓으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자성이 들어가면은 시계가 조금씩 시간이 바뀌어서 전자기기랑 멀리 두래. 네. 냄새만 맡아봐. 아니 먹는 거 아니야. 냄새. 아 아니야. 그냥 뭐라고. 아니야. 아침으로 딸기 라떼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위에 그냥 꼭지를 대충 딴 다음에 여기 옆에 이거 콩콩이 차포거든요. 이렇게 구성 딸기를 그냥 넣어요. 힘드니까 그냥 차포에다가 갈아버리면 엄청 편해요. 딸기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넣었어요. 한 8개 정도? 마누카니를 여기 안에다가 넣고 근데 이미 좀 달 것 같아서
닫으면은 조금 그럴 것 같고 한 반 정도만 넣어야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생크림 요거트예요. 이게 그냥 요거트 넣으면 단맛도 살짝 덜하고 약간 카페에서 만들어주는 찐득한 느낌? 그게 조금 덜해서 일부러 생크림 요거트로 샀습니다. 요 정도. 안 되겠어. 뽀뽀. 이렇게 하면은 딸기 라떼 완성. 이거 먹으면서 일을 조금만 하다가 운동이 이따가 11시에 있어서 운동을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마론이 갑자기 왜? 마론. 갑자기 왜? 이건 항상 제가 일하고 있거나 책상에 앉아있으면 이 밑으로 들어가요. 아, 냄새. 이제 너 뭐 씻을 때 됐다. 너 씻는 거 싫어해서 잘 안 씻겠잖아. 운동을 갑시다. 운동을 갑시다. 운동은 재밌어. 운동은 재밌어. 제가 며칠 전부터 김치찜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 돼지고기 넣은 김치찜. 오늘은 이게 한 300g 정도 되는데 진짜 간단하게 후다닥. 근데 끓이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긴 하지만 1시간? 한 45분? 근데 들어가는 거는 정말 정말 재료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양념도 되게 쉽고 간단하게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반개도 조금 많아.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다음에 고추. 고추도 저는 청양고추 하나. 그다음에 대파는 조금 많이. 어슷썰기로 크게 크게. 이렇게 준비하면 야채 손질은 끝. 저는 삼겹살 이거 퀄리에서 시킨 건데 제가 이거 종종 시켜 먹어요. 맛있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이게 딱 한 2인용? 약간 양 많은 1인분 할 때 딱 좋아서 양파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 삼겹살 이렇게 깔아줘요. 저희 엄마표 묵은지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담근 거라 진짜 폭삭 사가있어요. 폭삭 넣고 국물을 충분히 따라서 적셔주고 이 위에 아까 썰었던 요거 대파 그리고 고추 이렇게 올려줍니다. 저희 집은 제대로 묵은지거든요. 그래서 좀 신맛이 많이 날까봐 설탕은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충분히 고춧가루 몰라 그냥 눈대중 대충 해요. 다진 마늘 요만큼 반 스푼 정도. 저희 집 된장이 진짜 맛있는데 짜요. 이거는 돼지고기 잡내를 잡는 용도로 백종원 선생님께서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냄비가 넘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물을 살짝 잠기게. 저는 근데 멸치 액젓을 좋아해서 어떤 맛이 날지 모르겠지만 살짝만 추가를 해볼게요. 물론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도 이 주체를 못하고 양조절에 대실패를 해서 계속 밖으로 이제 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4인용짜리 냄비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먹는데 이걸 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지만 안 예뻐 망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바닥에 잘 깔고 이렇게
다시 그럴듯한 비주얼이 됐죠. 지금부터 한 40분 맞춰둘게요. 자, 중간중간 물을 한 서너 번 부어주면서 한 한 3분쯤 끓였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맛있어. 이거는 곱창김인데 진짜 존맛. 이 곱창김 하나만 있어도 밥 뚝딱이거든요. 친구가 이거를 24개를 보내줘가지고 엄청 잘 먹고 있어요. 미쳤어. 너무 맛있어. 저는 지금 한의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한의원을 갑자기 가는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최근에 좀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도 막 느끼고 뭐 오빠도 자꾸 좀 보약 좀 지어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한의학을 약간 반반으로 믿는 사람이라서 엄청나게 보약이 막 효과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보단 제대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영양제 챙겨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열린 마음으로 우선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마침 저희 엄마 친구분이 이제 하시는 한의원이 있어서 글로 가려고 해요. 오늘은 분리에 목욕하는 여행. 부신 피로 좋은 분이라고. 부신 피로 좋은 분. 네. 근데 그 녹용 같은 게 네. 그냥 사람 상관없이 다 맞아요? 아니면 다 맞진 않죠. 아 그래요? 그럼 네. 그거 저는 맞는 거. 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지금은 커피앤시가렛 가고 있어요. 여기가 뷰가 진짜 좋다고 그래서 가서 편집도 조금 할 겸 커피도 마시고 그러려고요. 요즘에 누나한테 조금 대면대면 하잖아. 그치? 웬일이야?